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에 HOLITE 홀릿 꼭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하 홀릿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9월 업데이트 두 번째 미리보기 시간이고 저번 영상에 이어서 못 보여드렸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브롤패스 시즌3의 크로마틱 브롤러인 콜레트와 신규 스킨 7종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신규 브롤러 콜레트 브롤패스 시즌3의 30단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요. 일단 파이터 종류로 분류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크로마틱 브롤러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3에서는 브롤패스 보상이 아니라면 상자에서는 전설 획득 확률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즌2의 크로마틱 브롤러였던 서진은 이번 시즌에는 신화 획득 확률과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시즌1의 크로마틱 브롤러였던 게일은 영웅 획득 확률과 동일한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웅 획득 확률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콜레트의 기본 능력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격력은 4칸, 방어력은 2칸, 유틸성은 3칸인데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4480, 이동속도는 보통으로 미스터피랑 완전 똑같은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이 굉장히 특이하죠. 콜레트의 일반 공격은 자신의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서 적 브롤러의 현재 HP의 35%만큼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사정거리는 장거리고 대장전 속도는 보통이고요. 그리고 콜레트가 처음에 살짝 소개됐을 때 그러면은 보스전의 보스 뭐 빅보스 같은 모드에서는 개사기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PB보스나 쇼다운 상자 같은 적팀 브롤러가 아닌 중립적 대상에게는 항상 고정된 피해량을 주게 됩니다. 또 아래 보시면 특수대상 피해량이라 적혀있고 이거는 콜레트의 레벨 따라 달라져요. 1레벨일 때 1000이고 만렙일 때 1400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피해량은 파워큐브나 뭐 기타 효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적 브롤러에게 현재 체력의 35%의 피해만 주게 되면은 적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피해량 가지고 있는데 최소 피해량은 레벨 1에서 200이고 최고 레벨인 9렙에서 280의 피해량을 갖는다고 합니다. 궁극기 또한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데 콜레트의 궁극기는 적의 최대 HP에 비례해서 20%의 피해량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수 대상에게는 피해량이 1000에서 1400으로 동일하고요. 사정거리는 초장거리라서 제가 보기에는 콜레트로 적을 잡으려면 무조건 궁극기를 잘 써서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인게임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일반 공격을 하면은 하트 모양 투사체를 날리죠. 그리고 투사체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본 훈련 로봇의 HP가 4000이 남아있기 때문에 첫 방 때리면은 35% 정도 되는 1400의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두 번째 때리면은 910, 3690이 남으면은 마찬가지로 계속 남은 체력의 35%만큼의 데미지를 주게 되고 특정 구간으로 떨어지면은 방금 280의 데미지가 뜨는 게 보셨죠? 저게 남은 체력의 35%보다 280 데미지가 더 세기 때문에 최소 데미지인 280의 데미지를 주게 되고 피가 많은 적을 때렸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데 피가 적은 적을 때리게 되면은 잡는 데 한참 걸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보스 몬스터 같은 중립적 대상을 때리게 되면은 체력 10만의 35%가 아닌 고정 데미지 1400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파워큐브 먹으면은 10%씩 증가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궁극기를 한번 볼 건데 상대방 최대 체력이 20%만큼의 데미지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저 원거리 로봇 체력이 4000이니까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800의 데미지를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궁극기 사용했을 때 궁게이지를 좀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수 대상에게는 고정 데미지 1400을 주게 되고 이게 지금 스타파워 효과 때문에 적이 끝까지 밀쳐나게 되는데 경로상에 있는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왔다갔다 할 때 두 번 맞추면은 데미지도 두 번으로 들어가요. 600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거리도 길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개피가 남은 애들은 궁극기로 이렇게 마무리해줘야 되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처럼 벽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벽에 맞으면은 즉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벽에 안 맞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콜레트의 스타파워 능력이 강제 집행이라고 해서 궁극기에 맞은 적들이 공격의 최대 사거리까지 밀려나는 그런 능력이어가지고 궁극기에 맞은 적들이 이런 식으로 최대 사거리까지 밀쳐 나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소몰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죠. 이렇게 끝까지 다 모을 수도 있습니다. 오, 이렇게 어우 편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콜레트의 궁극기는 안 보여드렸는데 일반 공격 4방을 적중하게 되면은 바로 채울 수가 있어서 일반 공격 어느 정도 때리고 바로 궁극기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고난이도 컨트롤이 필요한 브롤러인 것 같아서 사용하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레트의 가젠 능력은 구분청구라 해서 다음 공격이 자신의 현재 HP의 40%만큼의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죄다 체력비례 데미지라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젯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의 공격이 자신의 현재 HP의 40%의 데미지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HP가 4480이니까 가젯 쓰고 때리면은 1792의 데미지를 주게 돼서 꿀팁 같은 걸 드리자면은 자신의 현재 체력이 상대방 체력보다 높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젯 쓰고 때렸을 때 더 센 데미지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자신의 현재 체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다 그랬을 때는 가젯을 쓰고 공격을 해도 이 정도 데미지밖에 못 주게 되니까 뭐 무용지물이죠? 자신의 체력이 낮을 때는 가젯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 스킨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 say she's too wrapped up in herself. Hashtag haters. 자, 첫 번째는 슈퍼팬 MZ라 그래서 더 관종이 된 것 같은 스킨이 나왔는데 판매가는 150보석에 판매가 되고 9월 11일 금요일에 바로 등장할 거라고 하네요. 스킨 출시 일정들은 변경될 수가 있는데 디자인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파이크 양말 신고 있네. 일단 인게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게임 모션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자를 쑥 눌러쓰고 있네요. 그리고 일반 공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이 좀 화려하게 바뀝니다. 일반 스킨에 비해서 좀 화려하게 바뀌고 궁극기를 쓰면은 오 주변에서 막 풍선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수효과가 또 생기네요. 괜찮네. 보석값 정도는 하는 것 같고 가젯은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 없겠죠? 오 바뀌는 건가? 뭔가? 안 바뀌네요. 자, 그 다음은 아주아주 귀여운 마스크 스파이크 스킨이 등장하는데요. 이 스킨은 굉장히 특이하게 부활할 때마다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이 바뀐다고 하죠. 또 다른 외형 디자인 변경은 없는데 이 스킨은 단돈 30보석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스파이크의 출시 예정일은 9월 18일이고 인게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스프라우트 가면을 쓰고 나왔네요. 너무 귀엽고 죽었는데 부활하면은 8비트에 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30보석치고는 굉장히 혜자인 것 같은데? 가면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보석값치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 스킨인 것 같습니다. 궁극기나 일반 공격은 외형 변화가 없고요. 뭐 가젯도 대신에 또 죽게 되면은 이번에는 타라 가면으로 바뀌었어요. 타라 가면 이거 모든 브롤러 가면 다 쓰고 다니는 건가? 브록 가면도 있는데 모든 브롤러에 가면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제가 최대한 있는 가면들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브록 있고 니타 곰 가면 8비트 가면 타라 가면 폴트 가면이고 스프라우트 가면 엘프리모 가면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가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스킨은 슈가 러쉬 샌디 스킨입니다. 얘는 80보석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레온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고 엘프리모 뭐야 저 솜사탕이야?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옆에 뭐 로사 거 식물 뭐 주머니도 차고 있는데 대충 뭐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 스킨의 출시 예정일은 9월 25일 금요일이라고 하네요. 자, 인게임에서 보시면은 거의 레온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레온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반 공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80보석인데도 공격이 굉장히 이쁘게 바뀝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오 이런 식으로 약간 파란색 장판이 깔리면서 기존과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뭐 솜사탕 같은 거 날아다니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은 뭔가 솜사탕이 뭉게뭉게 날아다녀가지고 귀엽네요. 스킨 굉장히 가젯은 역시나 뭐 별다른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주아주 귀여운 달탐사 스프라우트 스킨인데 얘는 뭐 떠다니네 우주비행사 같은 느낌을 주는 스킨이고 얘는 150보석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삭제됐던 영상에서 스타포인트로 판매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건 저도 잘못 전달받은 정보였고 150보석으로 판매되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달탐사 스프라우트의 출시 예정일은 9월 28일 월요일이 될 예정이고 인게임에서는 막 그렇게 떠다니진 않네요. 그냥 땅에 붙어다니는 것 같고 일반 공격을 하면은 대박인데? 이런 식으로 뭐냐 저거 당근 박힌 뭐 바위 같은 거를 쏘는데 퍼지면은 바위가 부서지듯이 특수효과가 또 생깁니다. 야 궁극기도 한번 써봅시다. 궁극기를 쓰면은 야 궁극기 진짜 이쁘다. 와 야 벽마다 지금 위성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의 벽을 치고 부서질 때도 또 돌덩이들 다 부서지고요. 궁극기 여기 다시 한번 쳐볼까? 치면은
야, 이런 식으로 채취가 되는데 왜 150버석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고, 스킨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도 갖고 싶은데 아, 좀 공짜로 안 주나? 자, 그리고 다음은 스타포인트 만개에 판매가 될 예정인 엘 아토미코 스타포인트의 스킨입니다. 그래서 스타포인트의 스킨이기 때문에 뭐 사실 거의 색칠놀이라고 봐야겠죠? 뭐 얘가 좀 방사능 받은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엘프리모 스킨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포인트 어차피 남아도니까. 그래서 얘는 출시 예정일은 저도 전달받은 게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인게임에서는 얘가 뭐 방사능에 맞은 게 맞는지 반짝반짝 빛나네요. 좀 초록색 형광빛으로 빛나고 일반 공격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궁극기도 궁극기는 뭔가 좀 더 불타는 느낌 나는데? 궁극기는 좀 더 화려하게 불타는 느낌 나네요. 뭔가 반짝반짝거려서 그런지. 가젯 같은 거는 넘겨도 똑같고요. 스타포인트 스킨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 브롤패스트 시즌3를 사자마자 얻을 수 있는 스타포코 스킨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우쿨렐레가 별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인게임에서 보시면은 뭔가 포코가 좀 더 얄쌍해진 것 같고, 일반 공격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거 변화가 있는 건가? 변화가 있는 건지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변화가 없는 게 맞네요. 저번 브롤패스 시즌2에 나왔던 브록 스킨은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번 시즌패스 스킨은 뭔가 좀 창렬 느낌이네요.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롤패스 시즌3 70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트렉시 콜레트 스킨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악마 스킨이죠. 악마 스킨 책도 사악하게 변했고 악마 날개랑 꼬리도 달고 있고요. 인게임에서 보시면은 한 마리의 아기 악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스킨이고요. 일반 공격도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네요. 좀 더 어둠의 하트를 날리는 것 같은 느낌. 궁극기도 사용해보면은 뭔가 좀 더 특수효과가 생기죠? 날개가 추가돼서 날아다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킨 자체는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롤패스를 구매해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브롤패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브롤패스 사실 그렇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서지 같은 경우는 진짜 개사기 브롤러였지만 얘는 아직까지는 성능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진짜 나와서 사람들이랑 붙어봐야 알 것 같거든요? 뭔가 다 퍼센트 데미지라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브롤패스 구매를 살짝 비추천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브롤패스 구매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스킨들까지 다 보여드렸고, 그 외 기타 변경사항들을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친선 게임에서 AI를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칸이 닫힙니다.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모든 AI를 닫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게임이 시작되나? 게임이 시작되네요. 게임에 나 혼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게임에 혼자 들어와서 맵들을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이랑 이제 1대1 모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되고, 카운트다운이 종료가 되면은 혼자인데도 이렇게 승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 화면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스타플레이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특별한 효과가 생기고 화면도 좀 더 깔끔하게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코레트 써보니까 펭수가 초하드카운터야. 하드카운터 이 쪼꼬미를 잡을 수가 없어. 진짜 쪼꼬미가 나보다 훨씬 센 것 같은데? 이 쪼꼬미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부실 수도 없고. 야, 이거 하나 잡다가 그냥 게임 끝나겠다. 야, 너무 빡센데 펭수가. 이거 이렇게 AI랑 써봐도 너무 안 좋은데? 브롤러 자체가? 야, 이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최소 데미지를 더 버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자, 아무튼 3대3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결과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브롤러가 너무 안 좋아서 스타플레이를 먹을 수가 없네. 그리고 친구들과 1대1 모드를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퍼플 파라다이스라는 맵이 추가가 됩니다. 점핑패드 하나랑 완전 개방된 확 뚫린 맵이 추가가 되고, 이 맵을 고르고 친구랑 뭐 1대1로 이렇게 경기를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개방된 맵에서 바운티 모드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랑 딱 진짜 진검승부 하기 좋은 맵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뚫린 맵에서 싸워주면 될 것 같고, 근접 브롤러랑 원거리 브롤러는 상대가 안 되겠는데? 근접 브롤러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원거리 브롤러들을 에임 대결할 때 이 맵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샌디 내가 잡을 수 있냐 이거? 아, 이거 때려주고 이거 되냐 이거? 오케이. 야, 샌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체력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20%가 4천 넘게 들어가네요, 데미지가. 자, 때리고 궁극기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야 적 브루러를 그나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레트 쓰실 때. 자, 그리고 지금 최대 체력이 꽉 차있기 때문에 가젯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데미지 줄 수가 있고, 샌디가 피 적게 남아서 못 잡겠다 하면은 가젯 쓰고 맞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도망가는데? 아, 이거 가젯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게임 모드별 로테이션 일정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모든 모드별로 맵이 7개밖에 안 남았어요. 잼그랩 7개고 쇼다운은 8개긴 한데, 그 외 모드 하이스트 또 7개 맵만 남았고, 바운티는 아까 그 1대1 맵을 빼고는 또 7개가 남았습니다. 이 1대1 맵은 아마 로테이션에서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브롤볼도 7개 맵이 남았고, 시즈 팩토리도 7개고요. 핫존도 마찬가지로 7개가 남게 되어서 이제 각 7개의 맵들이 매주 로테이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오래된 맵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7개의 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로테이션 일정으로 하나의 맵을 더 자주 플레이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또 기타 변경상으로는 쇼다운에서 에너지 드링크 모드가 있었는데, 에너지 드링크의 피해 증가량이 200%에서 100%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젠 에너지 드링크 먹었다고 막 미쳐 날뛰다가는 예전 같은 파워를 못 보이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앵그리 로보 모드에서는 보스 로보의 체력과 피해량이 전투 내 브룰러 파워 레벨의 평균에 따라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 큐브 또한 상자의 체력이 이제 고정적으로 6000이 아니라 전투 내 브룰러 파워 레벨의 평균에 따라서 조정된다고 합니다. 하이스트의 금고의 체력도 마찬가지로 전투 내 브룰러 파워 레벨의 평균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시즈 팩토리의 IK 조립 포탑의 HP 그리고 시즈 로봇의 HP와 피해량 또한 전투 내 브룰러 파워 레벨의 평균에 따라서 조정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 패스 보상에서 크로마틱 브롤러 이렇게 콜레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시즌 보상인 콜레트를 잠금 해제하기 전에 이전 상자들에서 콜레트를 얻었다면은 대체 보상으로 이 콜레트나 뭐 대형 상자 대신에 한정판이 아닌 브롤 패스 브롤러 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핀들이 브롤 패스 한정판 핀인 것 같고, 이런 일반 콜레트 핀, 그냥 기본적인 핀은 콜레트를 미리 상자에서 얻었을 때 대체 보상 으로 랜덤하게 획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긴 그냥 대체 보상이 대형 상자인 거는 너무 양심이 없긴 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브롤스타즈 9월 업데이트 마지막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웬만한 내용들은 모두 다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영상 꼼꼼하게 보시면은 놓치는 부분 없이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